자, 원 안에 서주시면요, 저희가 사진 찍겠습니다. 시선은 왼쪽부터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른쪽 시선 옮겨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전화기 집어드시고요. 저한테 마이크도 받아주시고 가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하고 계세요? 저 방송 중인데 뭐 하고 계세요? 아, 저도 방송 중이에요. 아, 전 여기 브이라이브 네. 방송 중인데 저도 안녕하세요. 네,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방송 안에서 방송을 해보니까 또 색다르네요. 어떻게 네.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올라오셨죠? 아니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예, 아. 네, 이제 올해로 이제 골든 디스크 어떻게 이렇게 간신히 이 자리에 섰는데 간신이라뇨. 네, 다시는 이 자리 못 쓸 것 같아갖고 기념으로 남겨놓으려고. 무슨 말씀이세요? 예, 저기 봐봐요. 얼마나 지금 사람 어휴 좀 아니 뭐, 지금 우리나라 기자 여러분들 다 오셨어. 아니 지금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아이고 아니 지금 간신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지금 조사요건만 해도 올해가 4회째예요 일단 1997년과 2001년 본상 받으셨고요. 2016년에 네. 본상 받으셨고 네. 올해도 후보로 지금 올라와 계시잖아요. 근데 무슨 간신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저희 서운하게. 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 간신이가 됩니다. 예. 아닙니다. 올해 정말 멋진 노래로 많은 여러분 사랑 받으셨는데요. 아유. 2018년 한 해 어떻게 돌아보세요, 이찬종 씨? 그때 한 것보다도 제가 뭔가 열심히 했다고는 했는데 한 것보다도 결과가 너무너무 좋아서 팬 여러분들과 그리고 항상 응원해주신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한 해가 아닌가. 그리고 이렇게 큰 무대에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함께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영광이고 저에게는 정말 큰 일이 아닌가 싶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임창현 씨 바로 옆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눈빛을 보고 있는데 아 진짜 뭔가 약간 촉촉해졌다고 해야 되나요? 아 확실히 아 이 무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무대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느껴집니다. 눈물이 막 날라고 하니까 죄송한데 뭐, 눈물 좀 닦으시죠. 네, 제가 또 임창현 씨 눈물 다가 일었다고 저 팬 여러분께 폭격하는 거 아니죠? 네. 오늘 골든디스크 무대 어떻게 준비하셨는지가 정말 궁금해요. 그 이후에 오셔도 됩니다. 저랑 이따 또 만나실 거예요. 네, 오늘 어린 친구들 춤으로 다 발라버리겠습니다. 뭐 잠깐만요, 춤추신다고요? 네, 아유 비밀인데 오늘 생방 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도 좀 비밀로 해주시고요. 지금 생중계 다 나가고 있는 거 아세요? 이거 그렇구나. 네, 아이고, 어쨌든 춤을 추신다. 예, 뭐 댄스 머신 임창정. 뭐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아시잖아요, 진짜. 임창정은 발라드를 많이 떠올리시는데 이분이 또 댄스하면 또 우리 임창정님 우리 댄스 황제. 그럼요, 뭐 이런 것부터 네. 시작해갖고 자, 야, 이 떡밥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댄스. 네. 다 합쳐서 이따 골든디스크 본 무대에서 보여주시고요. 그 무대 네. 끝내시고 네. 소감이 어떠신지 백스테이지 인터뷰에서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멋진 무대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좀 길게 하고 길게 있어요. 있는데 아니 내가 아까 그렇게 눈빛을 보낼 때는 아무 얘기 안 하더니 왜 갑자기 마무리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세요. 고맙습니다. 실은 저도 얘기를 오래 하고 싶었거든요. 일단 임창정 씨 워낙 입담이 좋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오래 하고 싶었는데 혹시 팔 안 아프세요? 제가 좀 좀 많이 아프고요. 네, 어떻게 네, 할까요? 아, 팔 많이 아픈데 이 정도는 좀 참아야 네, 이걸 또 이렇게 팔이 아픈데도 계속 오래 들고 있는 이런 모습에 또 여러분들께서 감탄해 주시는 거예요. 인싸로 가는 네, 그럼요. 네. 뭐하러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사는 게. 아, 근데 임창정 씨가 노래를 하실 때 보면은 이분이 확실하게 감정을 쏟는 것만큼은 정말 쉽게 하신다.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면서 하시겠지만 노래에 어쩜 그렇게 마음을 담아서 부르시는지 정말 궁금해요. 아, 그거는 제가 뭐 말씀은 지금 뭐 제가 쉽게 뭐 그걸 표현하는 것처럼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연습도 많이 하고요. 그 있잖아요. 시험 기간에 공부 하나도 안 하는 것처럼 하면서 집에서 몰래 밤새고 시험 공부 많이 하고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어디 가서 노력을 안 하게 생겼습니까? 아유, 아니요. 노력 많이 해야 돼요. 물론이죠. 노력하시지만 기본적으로 갖고 계신 게 워낙 훌륭하기 때문에 거기에 노력까지 얹으시니까 이렇게 정말 롱런하고 이렇게 많은 여러분의 사랑을 받는 가수로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 이 자리 정말 아름답습니다. 저 오늘 아까 방탄도 봤고요. 트와이스도 보고요. 아, 예. 네. 너무 신나셨네요. 애들한테 오늘 아주 그냥 자랑거리가 많이 생겼습니다. 이럴 때 보면 영락 없는 아버님이세요. 근데 또 제 눈에는
늘 슈퍼스타 임창정이어서 어쩌죠? 이 괴리감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또 반대로 그만큼 친근하기도 하고요. 아, 그렇게 느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그렇습니다. 야, 2019년에 임창정 씨 어떻게 활동하실지 지금 팬 여러분도 굉장히 기대하실 것 같고요. 네, 지금 네. 저희 브이라이브 함께 하시는 분도 참 기대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 2019년도에 제가 아마도 제 활동보다도 이 자리에 제가 직접 발굴하고 양성해서 내년 정도에는 이 자리에 제가 키우는 그룹 그런 가수가 이렇게 나오길 기대하면서 그런 작업도 좀 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드라마를 제가 이제 올해는 드라마에 또 나와요. 근데 아마 이 채널에서 아마 보게 되실 것 같듯이 적극적으로 제 희망입니다. 예. 이쪽에서는 대답을 하나도 안 했어요. 아, 예. 어쨌든 저랑 인터뷰 같이 하셨으니까요. 네, 네. 그냥 연인이 인연이 되고 싶어요, 방송국이랑. 네, 네. 또 이렇게 이 자리에 서셔서 지금 저희 브이라이브 통해서 또 많이 하고 계시니까요. 또 여기 뒤에도 다 이렇게 JTBC 적혀 있고 하니까요. 네. 자, 요 인연 그대로 이 사람 인연이라는 게 쉽게 네. 끊어지지 않잖아요. 감사합니다. 그 연으로 해서 임창정 씨 연기하는 연기자 임창정도 만나보실 수 있고 또 후배를 양성하는 제작자 임창정의 모습으로도 우리 2019년에 임창정 씨를 만나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또 많은 팬들이 또 응원하고 기대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땀이 많이 나는데 이거는 뭐 긴장해서 그런 게 아니고 팔이 아파서 땀이 네, 많이 나는데 빨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골든리스트 무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춤추면서 왼팔 못 쓸 수도 있어요. 아 예. 힘들어 죽겠네 이거. 감사합니다. 일을 얻죠.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임창정 씨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